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새벽 편의점 먹방입니다. 지금 1시 18분인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잖아요. 일찍 나온 이유가 제가 오늘 갈 편의점이 새벽 2시에 문이 닫기 때문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이마트 편의점을 갈 거예요. 빠르게 가보실까요? 슉! 입성! 뭘 먹을까요? 뭐 먹지? 일단 이 시간 문 닫기 전에 오면은 도시락이 꽉 차 있어요. 이거는 좀 별로였고, 이것도 별로였고, 이거 괜찮았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까르보나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편의점 파스타도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매운 불족발 이거 하나. 어, 족발. 오늘 면은 안 먹을 거예요. 아! 김치볶음밥 있다. 청양고추 후렁크 이거 맛있어. 이거 하나? 불닭발. 그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하나. 2+1 행사 상품입니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닭발은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 돌리라네요? 닭발은... 아, 이것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조리하라네요? 살짝 뜯고 3분 30초. 까르보나라는 이거는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치. 포장을 살짝만 뜯어줘요. 살짝. 그 다음에 2분. 나머지 샌드위치는 그냥 먹으면 되고요. 닭발은 가성비가 지금 발이 하나, 둘, 셋, 아홉, 한 10개 정도의 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닭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10개밖에 안 들어있어서 좀 아쉽네요. 내가 원하는 불족발이 아니야. 제가 원하는 건 약간 닭발 정도의 빨간색임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뼈 겹겹이 이게 있는 게 다 버터거든요. 버터를 넣고 접어서 또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저렇고 해가지고 겹겹이 버터가 있어서 잘 안 먹는데 옛날부터 땡겼어요. 먹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인기가요 샌드위치 GS보다는 에그마요 막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달걀찜하고 스팸김치 볶음밥은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입니다. 이거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일단 면이 부르니까 닭발에다가 까르보나라를 같이 해서 먹는 거죠. 매운 닭발랑 까르보나라 조합 짱이에요. 그렇죠? 김치 맛은 충분히 나요. 그리고 간도 약한 편이 아니야. 근데 오늘 매운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핵 불닭 줬어. 불닭 좀 넣고 짜니까 불족발이랑 같이 먹겠어. 닭발이랑 까르보나라랑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먹고 싶어 했던 페투리.
저는 강강수예요. 완전 꾸덕한 크림은 아닌데 그래도 좀 맛있는 크림에 속한다? 족발은 그냥 신라면 정도의 맵기? 닭발은 불닭 정도의 맵기. 이게 중간에 잼이 다 발려가지고 이걸 한 입에 넣으라는 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한 입에 먹을 거 맛있긴 한데 역시 끝에는 빵밖에 없어. 그냥 우주식 빵 흰색이 아니라 약간 노랗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소해요. 역시 단짠맵. 다른 편의점 인기가 샌드위치보단 좀 더 달아요. 잼이 좀 더 많아요. 끝! 오늘은 뭔가 가격은 비싼데 먹을 게 별로 없다. 청양고추 소세지는 김치만두 정도의 매콤함? 확실히 식빵 대신 패스트리니까 맛있긴 하네. 그리고 미리 스포를 하자면은 제 집 주변에 이제 제가 다니면서 어 이건 진짜 맛있는 집이다 라고 한 곳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가성비가 좋다 이런 곳도 이제 먹방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족발도 끝! 족발을 볶음밥이랑 같이.
뚝딱뚝. 네, 오늘도 배부르게 하기 뚝딱 했습니다. 처음에 먹은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지? 했는데 완전 배부른 거 아닌데 오늘 딱 기분 좋게 배불러요. 불족발이랑 닭발은 가성비에 비해서는 약간 양이 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까르보나라는 가성비 괜찮아. 스팸 김치 볶음밥도 나쁘진 않았어. 패스트리 샌드위치보다는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약간 더 제 입맛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주셨던 이마트 24 편의점 먹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